그렇게 밥도 못 먹을 정도면 나한테 한 말 취소해도 됩니다. 무슨 말을 했는데요? 전혀 기억이 없어서 내가 그때 필름이 딱 끊겼나 본다니까? 그렇습니까? 잘 알겠습니다. 도를 넘은 술주정으로 완벽히 이해했으니까 나와서 아침 드십시오. 네? 도를 넘은 술주정이요? 아니, 어디가 도를, 뭘 그렇게 도를 넘었는데요, 내가? 근사해요, 박사님이. 멋있다고요, 지금. 진심이 아니었다면 도를 넘었습니다, 나한텐. 뭐? 애엄마만 아니었으면 박사님한테 심쿵할 뻔했어요. 기억도 못할 말을 그렇게 달콤하게 내뱉은 거면 확실히 도를 넘은 거 맞습니다, 독고영 씨. 이래서 난 술이 싫습니다. 술을 주정하는 인간은 술보다 더 싫습니다. 술에 의지하는 인간도 술에 도망치는 인간도 다 싫습니다. 결론은 난 독고영기 씨가 싫습니다. 그러니까 나 피해서 비겁하게 숨어있을 필요 없습니다, 독고영기 씨.